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네, 우리 고객님 오늘 C컬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빌드펌이겠죠. 볼륨도 주면서 가벼운 C컬펌을 할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 열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경화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에 아쿠아프로틴 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10분 방치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10분 방치해서 경화를 풀어주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버진 머리예요. 건강한 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 없이 하는 게 피카의 특징이에요. 자,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제가 1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어요. 자, 10분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환원제 퀄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 약간 좀 뜨끈뜨끈하네요. 그래도 어때요? 네, 버진이다 보니까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C1으로 했어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미친 연화죠. 피카의 유명한 미친 연화. 네, pH 9.5짜리 C1으로 파워하고 오일하고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재도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확실하게 연화가 돼야지만 원장님 펌이 예쁘게 잘 걸려요. 네. 자, 피카의 미친 연화입니다. 네.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미친 연화입니다. 네. pH 9.5짜리 강곱슬 펌제거든요. C1.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넣었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도포하니까 머리가 짱짱하면서, 예, 건강해지면서 뭔지 모르게 통통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타월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물기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일단 저희 C컬펌을 할 건데요. 뿌리 먼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길게. 자, 요런 머리에는 뿌리를 많이 살려주면 결도 예뻐지고 컬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뿌리를 먼저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피카의 13mm로 먼저 네, 요렇게 해서 살리겠습니다. 슬라이스를 요렇게 길게 떠서 해주시면 어때요? 13mm인데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넣으시고요. 수분 건조하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에서도 한번 살짝 뜸을 들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가 90도에서 조금 또 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시면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자, 전체적으로 똑같이 빵빵하게 살리면 머리가 커져요. 근데 지금처럼 슬라이스를 길게 잡아서 뜨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탑으로 많이 살겠죠.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뿌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쉽고 빠르게 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뿌리를 먼저 살리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기 해서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세 파팅으로 나눠서 우측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저는 이게 두 판넬로 나눠서 해요. 보통 두 판넬로 나눠서 하는데 조금 더 컬을 탄력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하시고 호수는 제가 22mm로 할 건데 조금 나는 컬을 탄력 있게 할 거야. 그럼 19mm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또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싹 해주시고요. 22mm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도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면서 결 정리가 되면서 볼륨감도 생기고 네, 자,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툭툭툭 올라오는데 제가 질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시면 자, 끝까지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또 싹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이 곱슬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결도 이렇게 곱슬도 펴주면서 탄력도 있고 네, 자, 이 상태에서 피카는 롱이 길다 했잖아요. 아이롱이 그러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수분도 빨리 날아가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놓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또 22mm예요. 자, 잡으시고요. 자,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자, 돌돌돌로 C컬펌이에요. 네, 잡으시고 네,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머, 벌써 다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네,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결도 잡히면서 윤기도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약간의 볼륨감도 생기겠죠. 볼륨 매직처럼. 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건 아이롱을 가지고 덮개 아이롱이랑 활용하셔서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싹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자, 또 두 바퀴. 와우,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컬도 탄력있게 걸려요. 자, 자, 이렇게. 자, 와우, 멋있어요. 예뻐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도 제가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좌측의 첫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 자, 22mm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쭉, 네. 자, 보세요. 잡으시고, 요렇게 하시면 볼륨 매직처럼 결도 잡히면서, 예. 결이 반짝반짝해져요.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수분, 네. 아이롱하고 빗하고,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여기가 층이 있고, 여기 층이 있어요. 그죠? 제가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뜸을, 끝뜸을 중요시 여기시면서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예, 빠지는 게 없이 예쁘게 잘 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오, 수분이 벌써 다 건조됐네요. 자. 탄력 있는 컬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와인딩에 있어서 수분하고 환원제하고 열하고 잘 활용하셔야, 예, 컬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22mm. 잡으신 다음에 쭉, 예, 결도 잡히고 볼륨감도 생기고, 네, 일석이조입니다. 쭉 잡아 당겨 주시고.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탄력 있는 웨이브나 아이롱 하시면서 긴 시간 동안 아이롱을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환원제도 날아가고 수분도 날아가고, 예, 컬은 처지고 그래요. 또 덮개 아이롱에, 네, 이렇게 지금처럼 저희처럼 이렇게 건식으로 돼 있어야 수분이 아이롱에서 빨리 건조가 되면서, 예, 탄력 있는 컬과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수분이 남아있으면 거칠어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건조하시고요. 세 번째 판넬이에요. 좌측에 잡으시고 쭉. 네, 다시 한번. 난 결도 잡고 볼륨감도 잡을 거야. 자, 쭉 펌입니다. 쭉.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놓으신 다음에, 자, 시컬이에요. 자, 피카네의 장점은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네, 그래서, 네, 와인딩 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덮개 아이롱이라는 이 효자 매뉴얼이 있어요.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서 하시면 컬이 22mm지만 굉장히 탄력 있게 잘 걸려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와요. 네, 계속해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쭉 다려주시면, 자, 보시면 어때요?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분도 날아가고 환원제도 빨리 날아가고 수분도 빨리 날아가고 열에 의해서 펼쳐주면서, 네,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윤기도 나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파트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이 건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 폴리를 분사하는 게 좋습니다. 예,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요. 자,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딱 집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피카의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죠? 잡고 쭉 부르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도 잡아줘요. 네,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쭉, 예, 요렇게. 네, 쭉 펌이에요. 일모형 피카의 쭉 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예.
아이롱펌을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싶은데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 아이롱 길이가. 그래서 금방 끝나요. 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계가 있어서 엄청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아이롱 하시면서 환원제와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속에 지금 수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거칠어져요. 빨리, 네, 빨리 이렇게 건조시켜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자, 마지막 판넬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살짝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자,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결도 잡히면서 윤기도 잡고 또 어때요? 볼륨감도 쭉 볼륨 매직처럼 네,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일석이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시컬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굉장히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튀어 올라와요. 네, 자, 천천히 하셔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와인딩은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와인딩이 끝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의 아이롱은 길어요. 그래서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다려보세요. 그럼 어때요? 윤기 쫙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자, 벌써 와인딩 끝났어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월로 수분 제거하고 보니까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어요. 네, 자, 시컬펌인데 네,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결 정리도 되어 있고요.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했습니다. 예쁘네요. 네, 자, 어때요? 결도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네, 볼륨도 생기고 네,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자,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